화성 씨는 국내 아마추어 야구의 메카로 자리 잡으며 야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돼 아픔의 땅으로 남겨졌던 매향리는 아시아 최대 유소년 야구장 화성 드림파크의 개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. 화성 드림파크는 리틀 야구장 4면, 주니어 야구장 3면, 여성 야구장 1면, 총 8면으로 조성됐습니다.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야구계에서도 오랜 숙원이 풀렸다는 평입니다. 이곳에는 개장 한 달여 만에 세계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 아시아 태평양 중동 지역 대회를 개최하면서 벌써 일본과 중국, 사우디아라비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16개국 600명의 선수들이 다녀가 전 세계에 위상을 알렸으며 289팀 8,600명이 참가하는 2017 12세 이하 전국 유소년 및 여자 야구대회도 성황리에 맞춰 국내 아마 야구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미 2018년 대회 개최도 확보된 상태입니다. 시는 이외에도 야구의 발전을 위해 비리틀 야구단과 화성시립 코리오 여자 야구단을 창립하는 등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으로 유소년 야구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최인석 시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